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서울시 건축사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서울시 건축사 신문 한번 보셨습니까? 아마 서울시 회원분들은 서울시 건축사 신문을 정기적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들고 나온 신문, 이게 이제 서울시 건축사 신문인데요. 2019년 3월 13일. 341호에 실린 정책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일조 규정과 위반 사례를 통해 현장 조사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중원검사라든지 행정 관련된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진작에 제가 이거를 전달해 드리려고 계속 마음을 먹었는데, 뭐 다른 영상과 또 업무 진행 때문에 오늘에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하게끔 됐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일조권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일조권 관련된 내용은 우리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로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중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또 그리고 아틀리에 사무소에서는 사실 좀 민감한 문제죠. 건축사 업무는 그게 이제 설계 업무와 감리 업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건축사가 업무를 하면서 이제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이제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허가권자에게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을 해서 허가권자가 그 담당 건축사를 그 관장하는 또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 건축사 업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이제 견책부터 업무정지, 그리고 제일 강도가 센게 자격 취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징계 처분할 때이 가중 처분하는 게 있고요, 경감 처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합 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병합 처분은 하나의 안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처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에는 6개월 등으로 업무 기간이, 이제 업무 정지 기간이 좀 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건축법에 규정된 일조권 관한 사항으로 그 건축사 업무 정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사례가 서울시 건축사 신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략 한 15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위반 사유에 따라서, 그리고 위반 사유가 한 건이냐, 또두 건이냐, 또 여러 건이냐에 따라서 그 징계 처분이 좀 달라지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5개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해 대지, 그러니까 우리 사업 대지죠. 당해 대지와 인접 대지 간에 고저차가 없다는 현장 조사로 건축 심의와 허가를 받았는데, 조사 결과 현황은 북측 대지의 지표면이 당해 대지보다 낮고 서쪽의 대지는 0.3m가 높았다. 그러니까 건축 심의와 허가를 받을 때는 현장 조사에서는 그냥 고저차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용승인 검사를 할때 보니까 북측 대지, 즉 일조권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북측 대지의 지표면이 당해 대지보다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해 대지보다 낮으면은 불리한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이 처분이 됐고, 과거 징계가 있어서 거기에 가중해서 2개월 처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일조권에 대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을 겁니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당해 대지와 북측 인접 대지와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당해 대지와 북측 대지가 같다면 1.5m를 이겨가고 9m까지 완화받고, 그리고 나서 건축물 높이의 반을 북측 대지 경계로부터 이격을 해야 되는 것이 일조권에 관한 규정이죠.
그러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북측과의 대지에 대한 인접의 대지에 대한 레벨 차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레벨 차이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고 측량이라든지 정확한 기술을 가지고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일조권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면은요. 당해 대지보다 북측 인접한 대지가 높다고 조사하고 일조권은 이제 산정했으나 실제로 현황은 북측 대지가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 61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북측과 그 레벨 차이를 전혀 거꾸로 해석한 거죠. 거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견책, 이제 꾸짖는 그러한 징계 절차를 밟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건축사가 현장 조사 시에서 인접 대지와 고조차가 없다고 조사했는데 현황은 1m가량 차이가 있어서 불성실한 업무 수행을 했다. 그래서 경고에 대한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네요. 자, 우리가 일조권에 대해서는 그 북측하고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랬죠. 북측하고 이제 민감한데 사실 1m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건축사가 직접 현장에서 측량을 해도 좀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초구 방배동에서 이 일조권 관련된 내용 가지고 소송이 있었습니다. 일조권 피해자들 빌라에서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일조권 피해 주민들이 승소를 했죠. 그래서 8천만 원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불법으로 증축한 그 구조물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이 나왔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1m 이상의 레벨 차이가 있으면 사실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장 조사라 함은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 조사를 하게 돼 있죠. 이것도 이제 업무 대행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업무 대행에 대한 비용을 또 지불하게 돼 있죠. 그래서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 조사에 대한 책임이 건축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잘못하게 되면은 행정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 한번 사례를 볼까요? 자, 지표면과 북측 인접 대지의 지표면을 가중 평균에서 산정을 하는데요. 일조권 산정 높이의 가중점이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출되어서 일조권 규정을 위반됐다. 그러니까 법적 기준보다 좀 가중 평균을 좀 높게 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좀 위반을 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1개월에 대한 징계 처분의 내용이 있네요. 자, 다섯 번째는 지하층의 노출 높이 및 지상 3층 및 4층 높이 증가로 건축법 제61조 규정을 위반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하층의 노출에 대한 높이 또 지하층의 산정에 대한 기준 그리고 9m까지는 완화를 받는데 이런 부분이 좀 높다 보니까 3층부터 일조권을 위반했다는 그런 사례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1개월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층 높이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하게 건물을 훼손을 한다든지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피해가 있었던 걸로 봐서 업무정지를 1개월 했네요. 자, 여섯 번째는 건축물과 북측 부분의 이격거리가 설계도서와 달리 일조권을 규정 위반했다. 이런 경우는 업무정지가 3개월로 지금 처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심하게 위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하고 북측 부분에 대한 이격거리를 우리가 설계도서에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보니까 잘못됐다. 업무정지 3개월 굉장히 상당히 강한 징계 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대지 가중평균 산정 부정 정으로 일조 규정을 위반했다. 그래서 대지 가중 평균이라면 이 대지 자체가 높고 낮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평균을 내야 됩니다. 그 평균을 낸 다음에 북측에 대한 땅하고 또 평균을 내야 되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당해 대지에 대한 가중 평균을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주의 조치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시공 시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4m 이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동주택을 할 때는 측벽과 측벽이 4m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위반한 경우 4m가 안 나오고 조금 더 부족한 경우죠. 그리고 또 일조권 규정 등을 위반해서 업무정지 6개월을 받은 처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굉장히 그 강한 징계 처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1조 규정에 맞게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적정하게 이격해서 설계했는데 이격된 부분에 건축물을 시공해서 1조권에 저책됐는데도 감리보고서에는 그냥 적정하다고 이렇게 작성한 사례가 9번째인데요. 업무정지 1개월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사실 건축물을 설계한 것을 가지고 실제로 시공된 것을 이제 감독관리하는 부분인데 이 1조권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감리건축사분도 좀 꼼꼼하게 따져서 감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설계는 제대로 돼 있는데 만약에 시공하면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감리건축사한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리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 같은 경우는 인접대지와의 고저차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해서 11세대가 1조권에 저촉되는 위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견책으로 나왔네요. 네, 견책으로 나왔는데 11세대가 1조권에 위반했으면 굉장히 좀 강한 벌일 수 있는데 아마 다른 사유가 있어서 견책에 대한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11번째는 이제 동측에 있는 인접대지가 1.8m가 높다고 설계도서를 작성했는데 현장 확인 결과 0.7m 높았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심한 차이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업무정지 1개월 받았네요. 자, 12번째, 건축 허가 시에는 대지가 도로보다 1m 높다고 조사했는데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건축 심의 신청 시에 3.1m 높은 것으로 조사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견책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13번째, 지상 6층에 시공한 발코니 부분이 건축법상 허용오차 범위 3% 이내에 있으나 1조권 규정에서 0.2m 저촉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업무정지 15일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상의 허용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이라든지 주로 내부는 2%, 외부 같은 경우는 주로 3%죠. 근데 이제 그 3% 범위에 있는데 1조권 규정에서는 한 20cm가 좀 침범을 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15일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대지와 인접지의 고저차 조사를 소홀히 해서 한 개 층이 층수를 초과하는 위반을 한 사례는 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습니다. 14번째 사례인데요. 이제 고저차 조사를 잘못하면은 층수 산정할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개 층을 초과했다면 굉장히 좀 심한 경우네요. 그래서 업무정지 1개월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15번째는 1조 확보를 위해서 북측으로 이격거리가 허가도서상에는 0.8m이나 실제로는 0.1m 1조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실 70cm 정도의 거리에 대한 큰 오차가 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개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5가지 사례를 쭉 보면 가장 강한 게 업무정지 6개월, 그리고 가장 약한 게 이제 견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징계처분, 행정처분에 민감하냐면요. 이게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건축사 개인의 그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렇게 남게 되기 때문에 이 기록이 건축사의 업무에 이제 어떤 제한적인 사항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달청에 대한 발주라든가 조달청에 대한 신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의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년 정도의 기록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조달청이나 국가에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의 입찰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자, 그리고 서울시 건축사에서 매년 그 업무대행 그런 그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그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록이 남기 때문에 1년 안에 이러한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선정하는데 제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처분이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하시고 현장 조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처분이 내려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걸 뭐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좀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민감한 부분이 대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북측과의 인접대지에 대한 경계, 인접대지에 대한 레벨차, 이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설계하기 전에 현장 조사를 나가서 보고 북측의 대지가 굉장히 낮거나 높을 경우, 그리고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현황 측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목 지적 기사에 자격증이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현황 측량을 통해서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일조권 높이 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허가 신청할 때 그러한 현황 측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서 허가권자도 그 근거를 바탕으로 인허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좀 장치를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좀 미세하게 차이 나는 경우, 육안으로 뭐 60cm, 70cm, 80cm 그 정도로 차이 나는 경우에는 철거 후에 다시 한번 시공사와의 그 측량을 통해서 현황에 대한 높낮이를 한번 더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을 한 바로는 100%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레벨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실제로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레벨 측량기 가지고 이 측량을 해보면요, 오차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서 설계도서를 한번 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조권 관련된 경우는 일조권 이격거리의 부분에 있어서 좀 여유치를 좀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설계를 잘한다는 게 일조권 사선 라인에 건물을 딱 붙여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면적을 다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설계를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시공을 하면서 시공에 대한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요. 시공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 있게 한 30cm 정도의 여유를 좀 두고 설계를 하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없다. 여러분이 딱 맞춰서 하는 게 이거는 설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고 업무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설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장 경험을 많이 해보신 건축사분들은 오차를 줘야 됩니다. 오차를 주고 그 여유치를 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한번 작성을 하더라도 잘 넘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준공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공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건축사 신문에 대한 내용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시 건축사회 홈페이지 가시면 이런 정책 관련된 내용들, 법규라든가 개정된 내용들을 쭉 나오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이었습니다.